네, 안녕하십니까. 열대조류연구소의 심영주 박사입니다. 다들 보고 계시죠? 도움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한동안 활용하지 않았었는데, 네, 이게 앵무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보다는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셔서 유튜브를 보시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저희가 이제 확인한 이런저런 그 미디어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유튜브를 더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눈이 조금 침침해져서 글을 보는데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글씨가 작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한 가지 주요한 이유인 것 같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을 수 있으니까 딱히 보지 않더라도, 네, 그런 맥락에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보고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유튜브 쪽에서 조금 더 활동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서 내가 앵무새 수입한다, 내가 앵무새 알작업한다, 알작업하는 사람 말은 안 하죠. 네. 알적은 밀습니다. 네. 내가 앵무새 수입한다, 뭐 이런 내가 앵무새 많이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앵무새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제가 유일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최근에 국립생태원 강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광주우치공원에 있는 동물원에서 제가 사육사분들이나 수의사분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이유가, 국내에 조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앵무새를 전공한 분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적지 않은 유통상이나 수입상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사육경험이 없이 단순히 유통해본 경험만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앵무새를 정말 이해하는, 앵무새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앵무새를 키워서 그 앵무새로부터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열대조류연구소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잡설이 길었고, 앵무새로 귀농할 것은 어떻게 하든가, 앵무새로 어떻게 귀농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귀농이 주요한 화두입니다. 2017년부터 기존의 일반 귀농자에 대한 자금 지원 총액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7,500만 원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 지역에서 동, 구, 그래서 음, 면 소재지로 움직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귀농의 조건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전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면 귀농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앵무새가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앵무새를 사육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맞추시면 농협으로부터 최대 3억 7,500만 원의 자금을 연리 2%의 저리로 15년간 쓸 수 있으십니다. 5년같이 10년 전동료의 상황. 현재 일반적인 개인들이 3억 7,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장기를 다 팔아도 안 됩니다. 심지어. 더 장비를 팔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 정도로 3억 7,5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게다가 2%의 저리로 15년간 앵무새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지원해 줍니다.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바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학부부터 석박사 전체 총 과정에서 받은 장학금 총액이 현재 화폐 가치로는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뭐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2억 원 남짓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죽도록 공부해서 받은 총액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만 맞추면 무려 3억 7,500만 원을 여러분께 빌려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기회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앵무새 귀농은 여러분들에게, 앵무새를 통해서 삶을 바꾸자 하고는 모든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드렸습니다. 그럼 뭘 준비하냐? 간단합니다. 최소 100시간 이상 정부에서 요구하는 농업 관련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40%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른바 인강을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40%를 채우고 나면, 40%를 채운 뒤에 남는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필드에 나가셔서 또는 교실에 앉아서 받는 참석형 또는 체험형 교육을 받아서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신용상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다면, 신용등급이 다소 나쁘실지라도 파산 상태만 아니시고 현재 연체 상태만 아니시라면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귀농하고자 하는 지역의 농협에게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특별히 무리가 없으시면 거기서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억 7,500만 원을 초저리 장기 융자 받을 수 있으신 거죠. 현재 기준으로 땅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15년 정도 지나면 땅값만 해도 아마 두 배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자금은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볼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앵무새를 앞으로 어떻게 키우실지, 앵무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저희 열대주류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3억 7,5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융자 받으셨고 그것을 가지고 앵무새 농장을 설비하시게 되면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되냐, 땅의 위치는 어디여야 되고 어떤 종을 입식해야 되고 걔네를 어떻게 사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 역시 저희 열대주류연구소에서 1대1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무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앵무새를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 하십니다. 앵무새 산업의 기반은, 근간은 건강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앵무새입니다. 수입된 앵무새들은 번식용 개체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펫시장으로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국내 앵무새 펫시장의 규모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 100억 원이 무주공산으로 비어있습니다. 자금이요? 정부에서 최대 3억 7,500만 원까지 여러분에게 저리로 장기 융자해 드립니다. 기술, 자문, 저희 열대조리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앵무새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대조리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구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